안녕하세요, 유캠펀딩 후원자 여러분. 저는 애니메이터 겸 기획자 류보감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앱게임 구상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화들 중에서 제일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추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잡히느냐 마느냐, 쫓고 쫓기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우린 스릴을 느낍니다. 절차관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추격전 그 자체가 목적인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벌써 추격전에 초점을 맞춘 게임이 몇몇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일방적이었죠. 그래서 전 여기에 가위바위보를 대입해봤습니다. 여기 가위, 바위, 보 세 가지 로봇 캐릭터가 있습니다. 가장 센 로봇은 없기 때문에 일방적이지 않으면서 설령 어느 유저의 실력이 월등해도 추격전의 스릴을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작은 상하 좌우 네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을 타이밍에 맞춰 누르면 그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이동 방향으로 계속 누르면 가속되고 반대 방향을 누르면 감속됩니다. 물론 속도에 따라 연료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연료가 없다면 추격을 할 수 없겠죠. 정확한 타이밍에 커맨드 입력 시 연료 낭비 없이 기존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아이템이나 스킬을 이용해서 추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앱게임은 휴대용 게임기와 마찬가지로 멀티플레이에 눈을 돌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게임은 3명, 6명, 9명 혹은 12명까지 함께 즐길 수 있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팀배틀에선 합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즌1을 런칭 후에 두 달 안에 시즌2로 라이벌 로봇 3기와 합체 기술을 추가할 예정이고 두 달 뒤 시즌3에선 여성형 로봇 6기와 합체 기술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게임은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아이템 정액제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수익을 얻을 계획입니다. 이 앱게임이 다른 앱게임과 가장 큰 차이점은 TV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확장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국내 앱게임 중에선 게임 외에 다른 콘텐츠를 고려한 작품은 없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에 응용 가능한 게임인 만큼 여러분의 후원으로 실질적인 시장 규모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이 도전적인 마인드로 나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